아, 계속 고만 때려. 아씨. 그래, 불완전한 복지. 끝났어, 끝났어. 이거 죽이면 끝나는 거지. 죽어라! 아이씨. 죽어라! 뭐야 이건 또? It can be changed, reshaped, remade. 체력이 999야. 252. 뭐야 이거? 우주의 존재. 기절 저항 500%, 중독 저항 500%, 출혈 저항 500%, 디버프 저항 500%. 체력이 이건 못 죽이고 얘를 죽이란 얘긴데. 체력이 너무 많은데 이거 끌어와야겠는데? 와, 하카시가 앞으로 오잖아. 오케이 오케이. 어디 오더라? 뭐야 안 와? 어 왔다. 스트레스 이거. 이게 스트레스가 지금. 안 돼! 껍데기를 뺏기네. 아, 마지막으로 갔어. 출혈 걸리잖아. 반핀 아직 좀 못 갔는데. 스트레스로 빼주겠습니다. 아, 아, 붕대를 못 먹었네. 아이씨. 어, 맨 앞으로 왔어. 좋아. 그리 한 번만. 거의 다 죽었어. 78밖에 안 남았어. 끝나겠는데? 28. 오, 아프다. 와, 아파, 아파, 아파. 마무리! 아이씨. 핫산 치명타 한 번만. 아이씨. 안 돼. 어, 왔어, 왔어, 왔어. 끝났어. 살아남았어. 마무리는 개장수다. 오, 뭐야? 아, 이것도 뭐야? 아, 진짜. 피가 173. 아. 스트레스를 빼줘야 되나? 때려야 되나?
뭐야, 때리니까 피가 찬다. 때리니까 피가 차요. 핫산일보다 이게 낫다. 중독이 걸리는구나. 중독, 대신 중독이 걸려. 근데 이게 별로 2밖에 안 빠져서 45. 별로 중독 피해가 많지가 않아. 그냥 때려도 될 것 같아요. 뭐 죽었어. 아, 또 나왔어. 와, 4차전까지 있어? 와, 진짜. 시끄럽네 아주. 아, 스트레스 빼줘야 될 것 같은데. 24. 피통은 250인데. 조물주에게 오라! 뭐냐! 뭐냐! 왜 안 오냐! 부정하고 불결한 것아, 니놈과 같이 죽어주겠다. 뭐지? 대사를 치는데, 애들이? 뭐야? 괜찮아, 우리 강아지. 부르면 같이 가는 거야. 뭐야? 마침내 내 고문자와 마주하는 거. 그럼 뭔 소리야? 죽이는 건가 얘네? 하나 선택하는 건가 본데? 그럼 핫산이지. 와씨. 와, 대박. 뭐야, 아. 먹을 시간 안 주네. 아, 뭐야, 또? 와, 진짜. 미안하다, 너, 이씨, 너는 이미 이거다. 미안하다. 죽여야 되나봐, 애들을. 이거 잡을 수 있어? 또 하나 또? 아, 기절 걸렸어. 아이씨.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 마. 알지어다. 아, 회피. 오, 좋아, 좋아. 회피. 한번 살았어. 잡았다. 아, 이거 애들템이야, 애들템. 우리 죽은 애들템. 이거 원래 죽는 건가, 애들이? 두 명 정도는? Victory. 승리라. A hollow and ridiculous notion. We are born of this thing, made from it, and we will be returned to it. 핫산 고생했다. The great family of man. A profusion of errant flesh. Multiplying, swarming, living, dying. Until the stars align in their inexorable formation. And what sleeps is roused once more. 야. 다케사 선전을 엔딩을 보다니. 이 끔찍한 게임을. And bring our inescapable end. So
seek solace in a manner befitting your lineage. Juliet K야 고마워. And take up your nugatory vigil. Haunted forever by that sickening prose echoing through the infinite blackness of space and time. 어차피 종말이었어. Ruin has come to our family. 어수펄 조리퐁 앤 우유님 고맙습니다. 이게 루프네. 이게 처음에 게임 시작할 때 나오는 말인데 우리 가문에 몰락이 찾아왔다. 어수펄 흥차야 고마워. 새 게임 플러스 모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제 새 게임을 시작해 좀 더 도전적인 원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새 게임 플러스 설정을 활성화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이 설정에서는 더 강한 괴물들이 나타나 더 많은 영웅들의 목숨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를 경우 자동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미친. 새 게임 플러스 어떻게 하는 거야? 새 게임 플러스를 하고 싶으신가요? 안 해요. 안 해. 응,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한 번 엔딩 본 걸로 좋게. 아, 저걸 또 언제 하고 있어요. 아, 그래도 엔딩은 봤습니다. 네. 자, 우리 엔딩을 보기 위해서 전사한 영웅들을 하나씩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죽은 영웅 디스마스. 우리 히어로 튜토리얼에 나오는 노상강도인데 10주 차에 사망을 하였어요. 그 장난치다가 죽은 유물수 집과 39주 차에 폰, 그리고 55주 차에 그 뭐지, 영지에 쳐들어온 도적들 보스를 상대하다가 죽은 윌로우바이, 그리고 68주차에 멋모르고 갔던 2층에서 한꺼번에 몰살당한 우리 사이다팟, 라임 부어코트, 서비그니, 코르콘, 루시. 68주차에 한 번에 다 죽었죠? 네. 다키스트 던전 2층에서 몰살당했어요. 그리고 기파드, 얘는 장난치다가 죽었고 냉벌이 가서 장난치다가 실수로 죽었고요. 마지막으로 81주차에 최종 보스에게 제물로 헌납당한 기난드와 칼던, 우리 핫산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총 사망자는 하나 둘 셋 넷 다 17 8 9 10명 죽었네요. 많이 죽었네. 우리 영웅들을 잊지 맙시다. 이들의 희생이 엔딩을 보게 해준 거야.